제가 원래 선생님들 연수로 듣고, 근데 마을 선생님 50분을 초대를 했다고 해서, 와, 탁월한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선생님들, 지금 서울에 지금, 각 구청마다 마을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학교가 지금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교사들이 다할수 없는 그런 그 역동적인 수업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막상 이제 교실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했더니, 특히 이제 자유학기제 수업을 할 때, 이 애들이 그 인원, 교실 숫자의 한계, 그래서 선생님들의 한계, 그래서 어떤 애, 몇 명의 아이들은 그냥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정말 그 억울한 거야, 이게. 그래서, 아, 내가 뽑기를 잘못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다. 그래, 어떤 애는 그냥 첫 시간부터 대한민국 학생들이 잘안 졸죠? 푹 자. 푹 자. 아예 자. 아니, 얘는 뭐야. 그럴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을 선생님들이. 또, 어떤 애는 그게 막 용납이 안 되면 막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랄을 하기 시작해. 그럼, 아, 이게 내가 지금 여기 시간당 3만 원인가? 자유학기, 그쵸? 정말 쥐꼬리를 받으면서 봉사하는 기분으로 왔는데 내가 얘네들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이렇게 살살살살 꼬시고 얼르는 법. 그거 이제 제가 교직 작년까지 35년 동안 이장 삼안 했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 정말 깨알 팁 드릴 테니까 하시고 또 굳이 필기 안 하시더라도 지금 녹화를 김만재 선생님 좀두 군데서 하고 있으니까 녹화해서 탑재하면 장학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학교에 나가실 때 다시 슬럼프에 빠지시면 한번 명상을 보세요. 그럼 아하 여기서 요 대목에서 막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